지금 근데 신용 차단술은 네네. 절단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칼로 무조건 째야 되면 나오는 거예요? 절제 절단만? 보마. 예. 예. 아, 통화 가능하세요? 예, 예, 예. 네네.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 저기, 디스크요. 네네. 네, 아저씨가 시술을 했어요. 네, 사장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네, 시술을 하셨는데, 그래서 네. 그 뭐지, 강남 전, 전화 와서. 네네. 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네, 지급할 수 없다고 면책 결정이 났다고. 그 가입된 정보에 그 질병 수술, 예. 질병 수술이가 있어요? 저기 71대 질병 수술이 35대 질환에 들어가 있어요. 아 거기 안에 디스크 수술이 있다고요? 예예예. 예. 그런데 보험 계들이 저기 예. 그리고 네. 건강 안보험에 또 수술비가 5만 원인가 또 있더라고. 둘 다가 현대 H 회사죠? 예예 예, 현대해상이에요. 근데 왜 보험을 못 준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기 때문에. 그 디스크 뭘로 하셨는데 주사요법 이렇게 신경 성형술? 예예. 성형 무슨 수술이던데 그게? 이게 지금 보험금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예예. 일단은 알겠고 제가 예. 그 심사진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예예예. 예. 한번 제가 최대한 받아줄 테니까. 예예. 예. 예, 걱정 마세요. 보험만 예. 믿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네. 예. 통화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현대해상이죠? 예, 현대해상 김현철입니다. 아, 네네. 예, 저는 이제, 제 고객의 사고 접수 번호 지금 알려드릴게요. 저 담당 FC고요. 아, 예. 네네. 이제 보험금이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예. 네. 일단은 사고 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예, 예. 네, 2020. 예. 네, 1038234. 234. 네네. 아니. 네, 맞습니다, 예, 예. 아, 이거는. 네. 제가 그, 고객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네. 이 디스크 신경 차단술은 보상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죠? 지금, 약간에 보면은,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왜 안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가네. 네. 일단, 뭐. 설계사님이 아시겠는데 네. 저기 수술이 아니거든요. 이게 신경 차단술 아, 절단절제란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네네. 예, 절단절제란 말이 없어서 네. 이건 보상이 안 됩니다. 아, 네 담당자님 근데 네. 여기 그 약관에 보면 질병 수술비랑 지금 종수술비가 가입되어 있는데 일단은 네. 그 질병 수술비는 예전에 가입됐어요. 근데 제가 네. 보니까 2016년 이후에는 수술비가 차단 성형술이 보장이 안 된 건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네. 그전에는 2016년 전에는 절제, 절단 등 이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흡입천장은 당연히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왜 보상을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지금 신경 차단술은 네네. 절단,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칼로 무조건 째야 되면 나오는 거예요? 절제, 절단만? 그렇죠. 절단, 절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제 장모님도 그렇고 이거 신경 차단수 이거 서, 이거 주사로 해가지고 수습이 많이 받게끔 해줬는데 이거 여기서 보상이 안 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절단 절제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요. 제가 뭐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일단 타사에서는 보상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사로부터 절단 절제 등이 있잖아 등. 이 등은 뭐 신의료기술법도 요즘에 포함이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 수술을 가하는 여러 가지 기타 그런 수술에 가하는 조작 그런 방법들이 다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등이라는 문구를 붙이지 말았어야죠. 약간에. 근데 절제 절단 등이잖아요. 일단 그러면 이 네? 부분은 네네. 아니 그 말씀하세요. 제가 어거 제가 어거지 피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싸우려고 전화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보험금을 많이 주변 사람들 받았는데 또 지금 보험금을 못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에 누가 무식하게 뭐 작은 군종이나 아니면 뭐 복강경이나 다 이런 걸로 뭐 뭐야 비관열로 하지 누가 무식하게 그 칼로 째도 그거 해요 요즘에 아닌가요?
일단 그러면 일단 이 네. 부분은 저희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아, 연락 한번 팀장님하고요?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그러면 뭐 좋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네. 아니 뭐 일단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꾸 또 그래 말씀하시니까 해보시고 저희도 저 고객은 뭐왜 보상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연락 주세요 바로. 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상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해보고 다시 네네.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예, 현대상이죠.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까 그 안정국 식당 때문에 네네. 어디 팀장님 얘기를 잘 해보셨나요? 저희 팀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봤는데요. 네네. 사실 이게 원래 이제 절단 말이 없으면 네네. 원래 수수비는 지급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아, 근데 원래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네. 아니, 원래 안 되는데 네. 네, 저기 또 이렇게 완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팀장하고 얘기한 결과 일단 이번 네네. 한 번만 딱 지급을 하고 아, 원래 안 되는 근데. 건데 이번 한 번만 딱 지급하고 다음부터는 이거 지급 안 되는 아, 걸로. 담당님 너무 본인 얘기만 하는데, 원래 안된게 어딨냐고, 원래 되는 건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네? 이 고객도 지금 완강하고, 저도 같은 보험업계 일하지만, 솔직히 저는 고객 편이거든요? 물론 같은 보험회사 같이 일하지만, 그래도 그 고객은 남 있고 가입했는데, 당연히 보험금은 받아주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아니, 다른 분들도 다못 받으세요. 지금, 여기, 안전국민만 지금 이렇게 담당 설계사분 이렇게 전화 이렇게 와갖고 얘기하시니까 특별히 이번 한 번만 네네.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팀장님하고. 그럼 또뭐 동의서를 또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안 되는데 지금 한번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안 되는 게 어딘지 나 미치겠다, 진짜. 아, 다른 예. 분들도 뭐 이런 거 갖고 전화하시는 거 거의 없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딱세 가지예요. 그냥 이거는 보상과 직원을 떠나서 약관에 있는 거딱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절제 절단 등이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죠. 등이 수술에 요하한 거고, 요즘에 또 신의료기술이 돼가지고 비관절 쪽으로도 많이 성형술하고 차단술 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요, 아, 제 말만 해서 죄송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약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애매모호한 경우,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한데 일단 그러면은, 아니, 저희는 그러면은, 절제, 절단은 보상이 되고, 흡입천자는 보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성형수술이나 차단수술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붕떠 있잖아요. 되는 것도 안 나있고, 안 되는 것도 안 나있고, 그러면 애매모호한 거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해줘야죠. 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저도 보험업계 일하지만, 완강하게 국민신문고나 금융감독원 저 강하게 민원 넣을 거예요. 네, 진짜로요. 뭐 제가 이러면 제가 솔직히 지금 이 부분은 저희 팀장하고 상의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지급 안 하는 건데 말씀하셔서 한번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네네. 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정훈님하고 통화를 한번 할게요. 한번 해서 그 혹시 이 부분에 통화에서 또 대해서 뭐그 뭐야 동의서 또 이번 한 번만 주겠다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주겠다고 동의서 또 써줘야 되는 거죠? 또 레파토리잖아요, 뻔히. 그거 안 써주면 또 보험금 지급 안 해주면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뭐 이제 점 있고 가입하신 분인데 제가 뭐 민원 넣든 그 고객이 민원 넣든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당연한 게 소비자 입장으로서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떤 뭐 본인들이 뭐 인신 쓰듯이 뭐 진짜 원래 안 되는 건데 이번 한 번만 주겠다 이런 거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뭐 팀장님 입장 알겠고요. 그 안정국 씨한테 다시 한번 그뭐 보상이 되게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 고객이랑 통화할게요. 근데 이번 한 번만 보상해주고 안 되겠다 뭐 그런 거 동의서 써주면 보험금 지금 해주고 안 써주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강하게 뭐 민원 절차를 밟을 거니까 그런지 아시고요. 어떻게든 뭐그 다음에 또 디스크 시술을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안 나온다고 하면 되게 곤란합니다. 저는 어거지로 한게 아니고요. 약관에 있는 그 해석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 그리고 절제 절단 등 그리고 신의료기술법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는 지금 약관에 명시되는데 뭐 안 된다. 절제 절단 말. 그럼 어떤 무식한 얘기들, 어떤 보수적인 얘기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다시 실장님하고 얘기해서 고객분하고 완정님하고 뭐 통화를 한번 다시 할게요. 네, 일단 좋게 그냥 완만하게 해줬으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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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도 뭐 여기 상사 저희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일단 완정님하고 네. 통화를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자, 보셨죠? 자, 이거는 전형적인 보험회사의 레퍼토리예요. 뭐 원래 보상이 되는 건데 원래 안 된다 절단 절제만 계속 그것만 운운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 판례도 있고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법원 판례도 있고 애매모호한 경우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준다. 또 하나는 절제 절단 등이에요. 그리고 신의료기술법에 다 지금 신경 차단술이 다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식하게 칼로 메스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점점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어떤 고통이나 어떤 통증이나 상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비관절로 그리고 최대한 칼을 안 대고 계속 수술하는 시술을 계속 지금 개발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뭐 절제, 절단, 무식하게 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받아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고객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